아, 예. 스님, 오늘 저번에 그 나성농장에서 예. 한 차입을요. 예. 오늘 또 유튜브를 다시 또 제작하는 과정을 예. 한국 보이차를 만드는 과정을 예. 유튜브에 올린다고 하시면서 약속을 했으니까 또 예. 궁금하시는 독자들도 있고 예. 아니 오늘 지금 이거 그딸 다송농장에서 따온 차이펄 예. 이거 보시면 좀 선별해가지고 예. 한번 스님이 비춰주십시오. 선별해가지고 오늘 지금 차이펄 고르고 나머지 조금 찌꺼기 겉에 있는 그거들 그거네. 줄기 부분을 요걸 가지고 지금 여기 이제 요거 쪽 예, 기계에다가 세척하실 거죠? 기계에다가 넣어가지고 요 기계를 갖다가 제가 당분간 얼마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차이펄 차이 요 기계를 갖다가 이 차이펄 묵은 차이펄 가지고 좀뭐 제독장하고 청소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저기 녹차 향도 나고 괜찮겠네요, 그러면은. 그래서 지금 요 과정부터 요거는 이제 차이펄 뭐 한국 발효차를 만드는 차이도 아니고 하고 나머지 좋은 차이 비치기 있습니다. 선생님 한번 예, 봤습니다. 예. 보셔보시면 여기 이제 저희들이 그 한국 보이차 만드는 차이프로 좀 선별해가지고 11월 달에 딴 차이프가 큽니다. 그러나 이 한국 10월 중순인데요, 오늘 그렇죠. 요번에. 10월 중순인데 딴 차이프로서 크지만은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과정을 갖다가 알겠습니다. 궁금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하나 오늘 또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근데 고사님 여기는 이거는 뭐 하는 기계입니까? 아, 요거는요. 예. 공장 안에 설명하는 녹차를 덮을 때 덮을 때 맞는 무쇠솥입니다. 아, 녹차 덮는 무쇠솥. 그렇습니다. 굉장히 튼튼해 보이는데. 두 개나 되네요, 그죠? 두 저쪽 옆에도 있고. 왜냐하면 두 군데가 다 한 군데 가지고 힘듭니다. 여기하고 생명하고 두 군데 가지고 전통적으로 가마솥을 덮기 위해서 이렇게 무쇠솥을 하고 덮어 놓은 걸 먼지 같은 거 들어가지 말고. 알겠습니다. 잠깐 덮어 놓은 거. 알겠습니다. 다시 요 그 발효차 만드는 실증하는 기계를 보겠습니다. 차이펄 지금 온도를 보시면 몇 도가 되어 있는 거죠? 온도가 지금 135도를 맞췄습니다. 135도로요? 그렇지. 지금 133도거든요. 지금 빨간 글자가 지금 위에 거 거기 35도 되면 더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최대한 온도거든요. 아, 그래요? 135도를 하는 이유도 있고 그건 나중에 또 차차 설명하기로 하고 135도입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번에 차양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조그만한 차양으로 이게 큰 기계를 돌리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예. 작업이 효율성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발효차 잎은 굉장히 딱딱하고 뻣뻣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람 손으로는 잘 비비지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발효차 만드는 과정이 우리나라 사람들 각각 다르지만도 저 나름대로 만드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이의를 제기할 분도 있겠지만도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고 내가 지금 해온 과정을 갖다가 설명하고 독자들에게 궁금하신 분한테 이해를 돕고 또 녹차를 하신 분들은 또저 하는 걸 보고 참고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요거를 지금 세척할 수 있는 걸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넣을 때도 이렇게 합니다. 요걸 잡고 어? 어우, 큰 기계가 그렇게 움직여지네요. 넣어가지고 집어넣어야 됩니다. 아, 이렇게요? 그럴 때 안 될 때는 차라리 이렇게 올려놓고요 해도 되고요. 그런데 이제 가스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돼요. 가스 불을 갖다가 온도를 조절해야 됩니다. 이 가스로 지금 여기가 저 기계가 돌아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또 여기 가지고 쉽게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혼자 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래갖고 이제 얼마가 놀리는 겁니까? 아, 요거는 이제 세척하는 거니까. 예, 세척 과정을 보통 얼마를? 어, 한 10분 정도 해요. 아, 10분 정도 돌리면 되는 거예요? 세척하는 것이 예, 예. 가장 좋습니다. 예, 예. 뭐 다른 걸로 뭐 수세미로 닦아낸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차로 하니까 예, 훨씬 그 차 향도 배고 좋겠네요, 그죠? 예, 그 수세미 하면 수세미 향도 가루도 떨어지고 예. 그거 하기 때문에 예. 이제 먼지만 좀 닦아내고 예. 다른 수분을 가지고 예. 요걸 하면 요렇게 이제 여기서 예, 예. 돌아가고 있는 거네요.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예, 여기 보이네요. 예, 예. 예, 돌아가고 있는 게 보이네요. 여기 차 옆이 지금 예. 보시면 예, 예. 이게 지금 보입니다. 이게. 예. 요거 이제 세척 장면입니다. 아. 아까 그 130m 갔을 때 들어가니까 126도로 온도가. 예, 근데 지금 이게 지금 몇 킬로나 넣어서 한번 돌릴 때, 차 돌릴 때 몇 킬로 정도 넣어서 돌리는 거예요? 아, 여기에요? 예. 보통 한 10킬로에서 15킬로. 15킬로? 예. 그럼 요번에 우리가 저기 차 따와서 작업한 게 몇 킬로 정도 되나요? 지금 한 10킬로, 한 번밖에 될 것밖에 안 돼요. 아, 그래? 그러면 빨리 다 손질 마주 해갖고 한꺼번에 돌리면 되겠네요. 그렇죠. 한 번 정도에. 예. 최소 10km. 예. AI 한번 돌리죠. 예. 이게 지금, 이게 크기 때문에. 예. 한국에서 제일 큰 용량입니다. 이거 그러면 요번에 이제 돌려내서, 이제 내일은 물론, 내일 작업을 하겠지만. 예, 예. 돌려내고 덮는 과정이 이제 얘가 다 덮어주는 거죠, 이 기계가. 그것은 지금 덮는 과정입니다. 예. 저게 이제, 온에 하진 않습니다. 저온으로. 저온으로. 예, 그래서 예. 지금 온도가 124도인데. 124도에서 지금 되는 거네요. 기계 예. 온도는 124도, 123도라도. 예. 차에 영향을 미치는 온도는 70도, 80도밖에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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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예. 아, 아직은 뜨겁다. 따끈따끈하네요.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 예. 한 70도, 80도. 예.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그 나무를, 주부들이 예. 예. 나무를 데칠 때, 펄펄 끓는 물에 딱 끓을 때 집어넣어가지고 예. 그때는 100도지만 또 따끈한 정도 그 집어넣었을 때 조금 예. 있으면 한 달라지거든요. 예. 7, 80도 예. 되면 다 끓었던 게요. 예.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보면 요 기계에 미치는 여기는 영향은 한 7, 80도밖에 안 됩니다. 아. 기계는 135도를 맞춰놨지만 예, 알겠습니다. 요 온도 조절은 가스불인데 예. 이렇게 끓여놨습니다. 예. 가스가 많이 나오겠다가 줄어들었다. 아. 저 오늘 요거 이제 지금 저 초벌 이제 한번 이제 세척 과정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한번 저기 그거 하는 거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감사하고요. 예. 저희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초벌 구이하고 하는 것 다시 촬영하도록. 예. 예, 그러면 선별 과정 선임이 예. 또 좀 보여주시죠. 제가 그걸 들고 유튜브 찍겠습니다. 예. 한번 골라보시고 제가 다시 이어봐가지고 아 예, 예. 조금 이따 다시 예. 올리겠습니다. 따로 예, 그,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청 과정입니다. 예. 예.